오늘의 레전드는 특별히 스포츠 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창시된 국제 공인 스포츠이자 문제 알겠다. 네, 바로 나오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국의 전통 무예. 세계가 인정한 우리 민족의 최대 문화 유산. 태권도입니다. 야! 태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럼요. 어릴 때 태권도 최소 한 달 이상은 맞죠.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띠 한 번 매봤죠. 무슨 띠였어요? 무슨 띠였어요? 나 노랑 띠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저는 품띠까지 갔죠. 품띠까지? 네, 어릴 때 많이 했죠. 아, 진짜? 네, 다 했죠. 저 피아노 배우느라고. 체르니 40번. 오늘 좀 이루마 같네요. 각성적이다. 아, 이루마 같다고요? 메루마. 근데 그 종목에 2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2분이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설마. 태권도가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에 네. 첫 그랜드 슬램. 와. 진짜 2분 나온다고요? 2분이 나온다. 그랜드 슬램. 섭외가 됐어. 2분 여기 없을 텐데 한국에. 자, 그리고 올림픽 태권도 사상 유일무이 KO승. 어? 그냥 승리가 아니라 KO승. 아니, KO 하신 분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유일무이예요? 없어요. 태권도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KO승. 뒤 후려차기 한 방으로 아테네를 정복했던 태권 영웅. 대박. 박수 칠 때 떠났던 그가 19년 만에 다시 선수가 대회 국대는 국대단을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국가대표.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를 알리기 위해서 아시아 최초 IOC 선수위원이 된 전설. 맞아, 맞아.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러 왔다. 문태성! 정말 태권도를 위해서 태어난 선수지 않나. 태권도의 역사를 새로 쓴 태권도 최초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훈남이세요. 배우처럼 너무 멋지죠. 그렇지 않은데. 목소리도 좋아. 저 MC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여기가 MC 진행자잖아요. 여기가 뭐 되게 험한 프로, 험한 종목 하나가 나오는. 외모가 정돈 내셨어. 아, 외모가 진짜. 난 정돈이 안 됐어. 예, 예. 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태 선수 뭐 많이 아시겠지만 진짜 꽃미남 선수로도 유명했고 보면 지금 울 때도 잘생기셨잖아요. 아, 너무 멋있어요. 예. 수영장도 잘생겼어요. 울때 미남이. 너무 잘생겼어요. 예. 정수리도 멋있어. 정수리도 예쁘고. 난리 날 것 같아. 귀에 점도 너무 섹시해요. 그러니까. 오른쪽 귀에 점났어. 어디요? 제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창피해서. 아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정말.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은 하시죠. 이제 그 올림픽에서의 엄청난 모습들을 기억하시는데 키가 191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몰랐어. 완전 거구시고 체중도 91kg이시고 태권도에 꽂힌 헤비급 최강자. 네, 완전 좀 설레는 키 차이여서 제가 좀 옆에서 한번 살짝 가봐. 또... 아니 왜냐면 팬들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 야, 똑같네 지금 완전. 포켓걸이다. 포켓걸. 이나 이게 설레는 키 차이 이거잖아. 말해 우리 여성 팬들이 좀. 턱 밑이 아니라 어깨 밑에 와요. 어머머, 완전 포켓걸이네. 어머, 이렇게 봐도 잘생기셨어요. 꼬꼬도 잘생겼어. 팬클럽 생길 것 같아 진짜 이번에.